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삼성물산의 주가는 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사주 1조 원가량을 3년간 소각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일단 규모를 보면은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780만 7,500주가량을 소각할 예정이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15만 9,835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 정책도 밝혔는데 보통주의 경우에는 2,550원을 배당할 예정이고요. 우선주는 2,600원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측에서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서 나갈 계획이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어닝쇼크였고요.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55조 2,498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4%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 단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경우에는 외형 성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조 5,292억 원대를 기록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석유화학 쪽이 좋지 않았는데 영업 손실이 1,170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화학 측에서는 작년에 글로벌 수요 둔화로 시황 악화가 지속된 것이 부담이 됐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롱인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5조 61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6%가량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574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롱인도 측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난해 계속됐기 때문에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타이어 코드의 수요가 위축되고 필름 사업의 적자가 지속돼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해에는 반등을 기대해본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포스코홀딩스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차기 회장의 파이널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차기 회장의 파이널리스트를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 8일 오후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확정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일단 회사 내외부 인사에서 6명으로 압축됐다고 하는데요. 포스코 내부의 인물로는 김지영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있고요. 장윤아 전 포스코 사장 그리고 전중선 전 포스코 사장이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사회 호화 출장 관련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렇게 파이널리스트를 발표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수장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